자, 그때 그 강판을 얇게 만들어서 자, 여러 장 포개한 것을 뭐라고요? 성층했다고 그랬죠. 성층. 그래서 왜 강판을 얇게 만들어서 성층했는지 또 그 이유는 또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여튼 그때 자, 강판의 두께는 얇을수록 좋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아두세요. 그 강판을 얇게 만드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어쨌든 자, 만들어서 자, 이렇게 코일을 자, 감았죠. 이제 이렇게. 자, 감아가지고 여기 코일 양 단자에 여러분 전압을 인가하면 이제 자, 코일의 전류가 흐르겠죠. 이제. 근데 이 전기 기기를 여러분 듣기 전에는 먼저 당연히 전기 이론 강의를 먼저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기 이론 강의를 듣지 않고 기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럼 그 전기 이론을 강의를 들을 때 또 뭐가 나와요? 발전기 원리가 나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제가 이제 발전기 원리를 설명드릴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제 직류기 구조를 좀 먼저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 지금 여러분 그 146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직류 발전기 원리가 나오잖아요. 그 발전기 원리는 이제 바로 이 구조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제 148페이지 이제 직류기 구조부터 좀 먼저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제가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꼭 전기 이론 강의를 먼저 듣고 기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론을 강의를 안 들으시고 기기를 먼저 들으시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니까요. 꼭 좀 그렇게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기 듣고 여러분 이제 이론 강의 듣고 여러분 이제 설비를 들으시는데 물론 여러분 저 전기론보다 기기보다 먼저 여러분 설비를 들으셔도 되죠. 설비는 이제 대부분이 암기하는 내용이 많으니까요. 대부분이. 예. 진짜 설비는 뭐 이론을 잘 모르셔도 또 기기를 잘 모르셔도 또 여러분 강의를 들으셔도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론을 듣고 여러분 기기를 듣고 설비를 들으시는 게 여러분 순서 그렇게 순서 들으시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험을 임박해서 여러분 설비는 대부분이 암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임박해서 설비를 들으시는 게 잘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빨리 암기한 게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더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제 제가 여기서 전기 기기를 강의하면서 전압이 뭐고 여러분 전류가 뭐고 뭐 그런 것을 강의를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꼭 이론 강의를 들으시고 기기를 들으신다고 저는 믿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때 코일에 자, 전류가 흐르면 자, 당연히 여기 철심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요. 이제. 이와 같이. 자, 여기 노란 선이 여러분 노란 선이 뭘까요? 여러분 자, 전기 이론을 강의를 들었으면 이제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때 이 하나하나 선을 갖다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 자력선이라고 합니다. 자력선. 또는 여러분 이제 자기력선이라고 하죠. 자기력선. 또는 자력선. 그때 자력선이 여러분 여기는 나오는 방향이고 자, 여기는 들어오는 방향이다. 그러면 바로 여기가 N극이고 여러분 얘가 S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석은 연구자석이든 전자석이든 이렇게 E극. 자, 얘가 몇 극이라고요? 이 극이죠. 이 극이 바로 한 쌍입니다. 그러니까 자석은 N극만 S극만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발전기 전동기 명판에 보시면 모든 발전기 전동기 명판이죠. 거기 명판에 보면 극수가 몇 극이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 극수가 전부 다가 여러분 짝수로 나가잖아요. 2극, 4극, 6극, 8극 이렇게. 왜? 한 쌍이 2극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 전동기에서는 여러분 그 최소 극수가 2극이잖아요. 2극이 가장 극수가 적을 때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2극인데 바로 이게 바로 전자석이죠. 그때 여러분 이 하나하나 선이 자력선이라고 했죠. 이 자력선의 전체 한 다발, 전체 한 묶음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여러분 자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석 기호는 파이. 자, 기호가 뭐라고요? 파이. 자꾸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단위는 뭐라고 해요? 단위는. 자, 외바. 자, 전기 이론을 강의할 때 다 배우신 거죠. 전기 이론도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전기 이론이 우리 전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니까. 거기서도 자석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자, 우리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냐? 바로 자석입니다. 왜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는 자석이 중요한지 이제 강의를 계속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하여튼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자속이다. 예. 이제 자속이 뭔지 이해되셨죠? 이제. 예. 자, 여러분 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전기를 전혀 모르시는 우리 전기 초보자 되시는 분들 생각하고 제가 강의를 아주 쉽게 쉽게 해드릴 테니까요. 집중만 하시면, 이해만 잘 하시면 누구든지 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